최근 이 코스닥이 1,000선을 넘어서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바이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메드팩토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공시였는데요. 암 항체 치료제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최근 이암 학회에서 이 4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의미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국 특허를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 특허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암 학회 이후에 메드팩토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신라젠과 HLB 등이 이암 학회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발표하면서 시총이 8조 원대까지 넘어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드팩토는 후속 파이프라인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인데요. 역시나 최근 들어서 이 의료용 로봇과 관련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은 어제 이 액면 분할을 실시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장을 했는데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도 좋았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95억 원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보다 61%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올해 수술 로봇 추가 수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측에서는 전방 투자 재개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를 14만 5천 원대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또 2분기에는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인데요. 제주 드림타워가 5월에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카지노 개장 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카지노의 이 매출만으로도 연간 2천억 원의 추가 매출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증권사 측에서는 이 현재 좀 증권사 측에서는 현재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카지노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재 호텔 사업만으로도 손익 분기점을 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투자 의견과 목표 이 주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이 카지노 산업 자체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겨울에 한파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이었지만 이 실적 2분기 실적부터는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LNG 가격 상승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가가 동결됐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연료비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주가 반등 조건이다라며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